다음 주가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. 네. 팀장님. 예. 일단은 이제 마켓앤 이슈에 보면 네. 대충 뉴스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이 마감 시황 안에 이게 있어요. 그 보면 쭉쭉 내려가면 이 경제지표 일정이 있거든요. 네. 이걸 시청자분들은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요. 이 부분을 이거를 좀 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네. 월요일날 경제지표 한번 먼저 볼게요. 네. 경제지표 월요일날 별로 없고 이게 뭐 뉴욕주 제조업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걸 뭐 이거냐면 7월 1일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의 선행을 영향을 주니까 처음으로 이제 지역연은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.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. 이거랑 또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행 역할을 하거든요. ISM 제조업지수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요일날 물론 이제 제조업지표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화요일날 독일의 그 GW 경기 전망지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주택지표들이 좀 있고요.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. 네,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네. 주목할 부분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 대선 출정식을 화요일날 합니다. 네. 근데 화요일날 저녁 8시 플로리다에서 네. 그러면 그게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날 오전 9시입니다. 어이구, 그러니까 장, 열릴 때네요. 장 네. 열리고 나서 연설이 좀 있겠죠. 네. 그 다음에 그 FMC 결과는 그 다음 목요일날 아침이겠죠. 새벽에. 그리고 EU 정상회담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탈리아 정부 교체 관련돼가지고 논의가 좀 있으니까 유로존이 있을 거예요.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금요일날 영향을 주겠죠. 네네. 자 그러면 주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큰 영향들을 줄 만한 내용들은 없겠죠.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. BOK 통화정책회의 의사록. 지난번에 소수 의견 나왔잖아요. 네. 우리나라 금통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의사록에서 과연 그 이때 당시 이주열 총재가 아 그건 그냥 일시적인 거고 그냥 일부 의원일 뿐이다. 뭐 금리인하는 없을 거다.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언급을 했었죠. 그러면 이 의사록에서 과연 이게 그분 혼자만의 얘기인지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그 금리 인하 이슈가 재차 불거질 수가 있겠죠. 네네.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소수 의견 그분 혼자만의 생각이다. 예.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수요일날 아침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에 발표가 있는데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. 대선 딱 출발하잖아요. 아메리칸 퍼스트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어. 그 다음에 분명히 보통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전에 그 우리도 리뷰를 하잖아요. 리뷰를 하고 그 전망을 하듯이 네. 자기의 지금까지의 그 공적들을 예. 얘기할 겁니다. 네.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강경하게 나가서 적자가 줄었다. 그 다음에 연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경기가 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다. 잘 해나가고 있다. 잘 해나가고 있다. 네. 실업률 지금 낮다. 괜찮다. 네. 뭐 이런 경제적인 것들도 언급을 할 거고요. 문제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협상 관련된 내용. 그 다음에 또 치적도 있죠. 북미 정상회담. 네, 네, 네. 북미 관련된 내용들.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의 지금 마찰.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의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 향후 전망에 관련돼서는 다음에는 내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거다.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네, 것처럼. 네. 이런 코멘트들을 할 거라는 거죠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고 방향성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날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FMC가 주목되는데 FMC 지금 현재 다들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는 있어요. 근데 3월달에서 5월달까지 있었던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적절히 추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. 블라드 총재 하나 빼놓고는. 나머지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. 근데 그때 이후로 미국 경제가 바뀐 게 거의 없거든요. 네네.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맞춰서 시사하겠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 말은 덜 비둘기적인 내용.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가 한 번 있는데 이거를 하향 조정하는 정도, 금리 동결 정도로 하면서 좀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오겠죠.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비둘기적인. 그럼 시장은 조금 뭐지? 이렇게 될 그러면서 거네요. 이제 매물이 출회되겠죠. 예. 그래서 주 후반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.
그다음에 EU 정상회담 관련돼 가지고 이탈리아 정부 부채 관련돼서 또 이탈리아하고 EU하고 또 싸우는 거.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. 그다음에 18일부터 20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보수당 영국 보수당, 그러니까 영국 총리 선출에 관련돼서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목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경제 부분이 아니라 좀 정치적인 이슈가 보다 더 집중. 그렇기 때문에 예.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주목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피곤하고 하루하루 네. 흔들리고 막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아 그래 뭐 혼자 떠들어라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이제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.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3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그 말은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세가 좀 이어지면 그때를 기회로 좀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